2017년 서울의 봄. 하루님 입학 시인가 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만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 서울에 입성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곳은 참 만만치 않다. 청년들은 방 한 칸 구하는 일에서부터 호된 서울살이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은 없을 하숙집. 책상 하나 달랑 놓인 작은 방 한 칸. 빨리 주세요. 얼마? 이게 45만 원. 대학가 이 작은 하숙방이 매달 45만 원. 이게 서울이다. 다른 하숙집도 가봤다. 다달이 48만 원. 부담스럽지 않은 부모는 몇이나 될까? 아무리 발품을 팔아봐야 서울은 서울이다. 학생들 월세는 얼마 정도 여기는 거나요? 집 같은 거 60. 70. 관리자는 뭐 관리가 합쳐서 40달 있고. 뭐 쌈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계약한 거 뭐 300에 30 등이잖아. 한 두 평밖에 안 돼. 두 평? 두 평만. 네. 두 평짜리 청년의 방이다. 2,500, 3,000평이면 1.95평. 네. 두 평만이네. 네, 그렇고. 월세가 얼마인가요? 35만 원이요. 35만 원. 네. 생각보다는 싼진 않네요. 좁아서 많이 불편한데 하도 이제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뎌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대학가 고시원 평당 월세가 부의 상징 강남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요지경 서울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곳도 있다. 가난한 청년들이 한 번은 거쳐가는 방. 거기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빛도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거기가 닭장같이 생겼거든요, 고시원. 그 온전한 집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너무 그랬어요. 제대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느낌? 사랑스러운 7학번 신입생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녀들의 지향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뒷바라지 해오신 학부모님께도 따뜻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에 60. 천에 60이요? 그냥 한 사람 정도 누울, 두 사람 정도까지 누울 수 있으려나? 네, 진짜 작아요.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까지 집에서 놀고 있었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구해서 가려고 해. 네. 내면은 빚도 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집 팔아서라도 예, 뭐 좀 해줄 영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서울 쪽에는 좀 상상도 못 했는데 애가 또 서울 쪽 붙어버리니까 또 경기도 부담도 많이 들고요. 우리 모르고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힘들겠다 생각해. 애들도 힘들지만 부모들이 힘들겠다. 서울살이란 게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고되다. 약간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게 죄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야, 죄송하다는 느낌. 이러려고 서울 왔나.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죠. 창문 없는 방 18만 원짜리 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거기는 진짜 사람 살라고 만들어진 방인가 이게 과연. 서울은 진짜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싶고. 서울이 너무 싫어요. 네.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기숙사 담장 바로 넘어 원룸 밀집 지역에선 또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저곳 건물은 자꾸 올라가는데 덩달아 월세도 자꾸 올라만 간다. 사장님, 여기 짓고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네, 원룸 건물. 원룸이요? 네. 지하 3층에 기간이 있고. 지하 3층에 기간이 있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데는 얼마씩 해요? 3,000원. 왜 이렇게 비싸요? 8,000원이에요. 학교 주변 원룸 임대업은 불황이 없다고 했다. 이분 말로 원룸도 없어요. 다 하나가. 다 나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새로 짓는데도. 그러니까 네? 여기 고대 학생이 얼마인데요. 여기 1년에 한 번씩 들고 나가고. 이게 고대 같은 경우는 월세가 힘들지 않고 서울시에도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제일 비싼 집으로. 우리가 만난 한 원룸집 주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월 50만 원 방 12개를 세놓는다. 지금 강남이나 종로 같은 데 가면, 오피스텔 같은 데 가면은요. 70만 원, 100만 원 안 주고 못 얻어요. 그래도 여기는 학교 근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하고. 집주인은 자신의 건물 원룸들을 한번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개한 반지하 원룸들. 괜찮지 않아요? 잠시만요. 이거 좀 이렇게 봐도 되나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이 반지하 방은 지상의 원룸들보다는 저렴하다고 했다. 이 방 한 칸 월세는 20만 원. 아, 살만하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어야지. 그렇게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데서도 살아봐야 좀 좋은 데 가면은 좋은 걸 느끼지.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다. 청년 시절의 지하 세입방 살이는 빛나는 추억이 돼줄까? 서울. 청년들의 방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2016년 기준 대학생들의 고시원 거주 비율은 무려 12.2%. 우리는 한 대학가에서 쾌적한 고시원으로 학생들 사이에 유명하다는 곳으로 갔다. 지상 3개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방은 모두 50여 개. 이 고시원에서도 가장 크고 비싸다는 방으로 찾아가 봤다. 월세 37만 원짜리 방이다. 대학교 4학년인 김지민 군. 2년째 이 방에 살고 있다. 햇빛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 방에 만족한다고 했다. 밖에는 열 수는 없군요. 아, 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열면 열려요. 어, 그래도 꽉 막히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날씨도 체크하고 해도 들어오고 괜찮아요. 월세 37만 원짜리 지민 군의 방 크기는 얼마나 될까? 236. 대략 한 290 정도 되네요. 6.8제곱미터. 법률상 최저 주거 기준 14제곱미터의 절반이다. 여기 정도면 이 고시원 안에서 거의 가장 좋은 방일 거예요. 월세만 치면 큰 차이는 없죠.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고 보증금이라는 게 없는 게 엄청 이득이라면 이득이죠. 보통 보증금이 한 500에서 1000 정도 하잖아요. 그런 돈을 그냥 제가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목돈이 있으면 좀 나은 원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들이 많다는 지민 군은 부모님에게 그 부탁까지 할 수가 없다. 아, 침대가 약간 짧죠, 아무래도. 약간 뭐 폭도 그렇고 약간 불편하긴 해요. 옆에 폭이 좀 좁네. 네, 뒤집기 약간 힘들어요.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 서로가 소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아침에 제가 아침 잠이 좀 많은 편인데 알람을 제대로 제가 많이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어느 날은 알람을 끄든지 일어나든지 해라 라고 포스트잇이 문 앞에 붙여져 있던 적도 있고
그때부터 제가 약간 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것 같아요. 김지민 군의 방보다 2만 원 저렴한 월세 35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는 신정모 군. 돈이란 게 얼마나 냉정한지 2만 원만큼 방 크기는 줄었다. 1.95평. 네. 두 평이면 좁은 거죠? 좁죠. 방이 두 평이면. 화장실까지 쳐도 뭐 화장실까지 같이 잡으니까. 월세 37만 원 방과 35만 원 방은 침대와 책상 사이 한 뼘 차이. 그게 다 돈이다. 좁아서 많이 불편한데 하도 이제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뎌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샤워도 하고. 네. 우리가 이 고시원에 주목한 것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에도 방들이 있었기 때문. 지하로 내려가 봤다. 고시원 지하엔 모두 20개의 방들이 있었다. 그중 빈 방은 단 두 개. 고시원의 지하방 하나를 임차해 보기로 했다. 월세 18만 원. 우리가 본 방들 중 가장 저렴한 곳. 창문이 있을 리 없는 지하방이다. 대체 이 방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3.6제곱미터, 딱 1.1평이다. 고시원을 짓는데 너무 열악하게 만들어서 어떤 이제 시청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희 나라는 현재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고시원이 아무리 열악하게 좁게 만들어도 최소 면적 기준이라는 것도 있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좁거나 혹은 환기나 햇볕도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지하에 청년들이 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고시원 지하 공동 부엌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어떤 사연의 청년들이 창문 없는 한평 지하방에 살고 있을까? 청년이 사는 방으로 가봤다. 제작진의 18만 원짜리보다는 조금 커 보이는 방. 작은 화분에선 식물이 자라고 있고 한국어 관련 책들이 잘 정돈돼 있고 액자들도 아기자기 진열해 놓은 방. 이 지하방에 2년째 살고 있다는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 사이먼 씨다. 학교에서 공부, 오전에 공부하다가 끝나면 점심시간 되면은 집에서 가고 와서 이렇게 먹어요. 일단 빨리 먹고 학교 가야 되니까 보통 다른 반찬 없고요. 육개장 제가 직접 만들고요. 소고기랑 그 다음에 고사리, 무, 파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만드는 방법. 한국 유학생활 10년째. 학위 취득 후 캄보디아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했다. 한국의 지하방 사리는 추억이 될 거라 믿고 있다. 한국 음식 중에 육개장이랑 순대국 좋아하거든요. 초라하죠, 음식이. 이 방 월세는 25만 원. 창문이는 지상의 방으로 가려면 매달 10여만 원씩을 더 내야 한다. 햇빛값이 10만 원인 셈. 처음에 왔을 때는 좀 힘들죠. 왜냐면 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속 짐을 갖다 버리고 옷도 갖다 버리고 책도 갖다 버리고 짐 많이 줄었어요. 공기가 잘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금 여기 창문 없으니까 다 닫혀지잖아요. 또 화장실 좀 냄새나요. 가난한 지하방은 어김없이 겨울엔 더 춥다. 이걸 이렇게 닫고요. 다 닫지도 않고 이 정도? 이렇게 자고. 네. 원래는 감기나 뭐 이런 병 같은 건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살면서 감기가 1년 한 세, 네 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한 번 걸리면은 조금 오래 가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혹시라도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지하방에 들여놓은 식물들.
이렇게 길을 갔다가 벌어진 그 식물이 있거든요. 그 걔가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어요. 괜찮더라고요. 보면 지금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부르는 식물을 보니까 좀 기분을 좋기도 하고 공기도 도움이 되니까.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썩 좋은 형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 여행 온 부모님은 아들이 사는 지하 고시방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 놀러 오셨을 때 한 번 여기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너 왜 이렇게 이런 방에서 살고 있냐, 혼자서. 아니 사람인데 왜 지처럼 사냐고. 왜 지처럼 살 거냐고. 쥐처럼? 네, 쥐. 네. 여기 쥐 구멍 같은잖아요. 네. 외국인의 눈에 쥐구멍 같아 보이는 고시원 방. 고시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 등의 위급 상황이다. 서울시내 많은 고시원들은 한 사람 정도 지나갈 만큼의 좁은 복도와 더구나 미로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을 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방을 나눠서 불법 쪼개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또 복도에다가 칸막이를 쳐서 방을 만드는 경우, 좀 해가 뉘엿뉘엿할 때는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건, 야, 이런 공간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빠져나올까.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저주거 수준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시원 지하방엔 한국 대학생들도 여러 명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방문 틈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편지를 넣고 답이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학생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다. 네, 저희 MBC입니다. 옷을 정리해 둘 때도 마땅치 않은 작은 방. 아, 이게 옷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 네, 옷 아니면 진짜 물자리 없어가지고. 이런 방에서 지혜 학생은 8개월째 살고 있다. 냄새에 예민하다는 지혜 학생은 섬유 탈취제를 뿌리거나 향초를 켜놓는 것으로 지하방 냄새를 견디고 있었다. 노란색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도 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끝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제 잘못으로 약간 곰팡이 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원래 곰팡이 많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음료를 한 원래는 한 음료가 한 이틀이나 3일 지나면 그래도 그냥 곰팡이까지는 안 피잖아요. 그래도 뭔가 썩긴 하겠지만 근데 그건 곰팡이 피더라고. 지혜 학생은 이 방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이게 얼마죠? 한 달에? 한 달에 18만 원. 18만 원. 여기서 제일 싸요. 여기 주변. 제가 생각한 가격이 100에서 200? 보증금 100에서 200에 한 30, 40인데 100에서 200은 지하방이나 옥탑방 뭐 그런 데밖에 없어요. 잘 구하면 되게 막 으슥한 골목길 막 이런 거. 이런데. 차라리 그런 데보다는 여기가 학교 바로 앞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 많은 거리잖아요. 술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갈 때도 별로 안 무섭고. 역시 문제는 보증금으로 낼 목돈이 없다는 것. 어쨌든 조만간 지하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다. 4월에는 진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또 고시텔로 가겠죠. 아무래도 보증금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동생도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가 돈을 좀 내야 되는 고등학교라서 집에 돈이 좀 모자라서 보증금 빌리지 않는 이상 집에 보증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시텔로 갈 것 같아요. 그 옥탑방이나 또는 지하 고시텔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형편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최선의 비용으로서 살 수 있는 공간,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사실 같이 아울러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 약 4평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지하나 옥탑에 사는 서울시 1인 청년 가구는 29.6%에 달한다. 헌법 제35조 3항의 명령.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를 갖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 권리라는 것도 있지만 그 최저 기준이라는 거는 정부가 맞추게 돼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마치 건물에는 일조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방에 관해서도 쾌적한 공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따라간 거죠. 또 한 청년의 방으로 찾아가 봤다. 대학 졸업반이 된 동규 학생은 지난해 말 이곳으로 이사 왔다. 하늘은 별이 참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난 그절에서 제일 가깝게 살고 옥탑방이다. 학교까지 걸어서 25분 거리. 햇빛이라도 보고 살려고 학교 가까운 방은 포기했다. 네, 여기가 침실이고요. 그렇게 넓진 않은데 전자기기는 그냥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인데 화장실이 좀 좁아요. 쓰는데 크게 불편한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 겸 거실. 창 밖으로 그래도 많이 보이네요. 건물도 보이고. 네, 주변이 다 좀 낮은 건물들이라서 채광은 잘 들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는 30만 원이다. 또 제가 원하던 가격대에 맞춰서 학교 주변 방을 알아보면은 이게 진짜 사람이 살려고 만들어 놓은 방인가. 대학교 주변에 그런 식으로 지어 놓은 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작게 쪼개가지고 학생들을 더 이렇게 많이 받아 돈을 벌려고 그렇게 지은 방이 많아요. 음식은 직접 해먹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 끼는 해결된다. 한 끼에 천 원도 들지 않는다. 콘마트에서 두부를 샀는데 원래 작은 게 600원짜리가 있거든요. 원래 그거를 먹다가 근데 그날따라 그게 다 나가고 없어서 이제 1500원짜리 큰 걸 샀더니 찌개 넣고 이제 두부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이제 마파두부 만들어 봐야겠다 했는데 처음 만들어 봤는데 마파두부가 아니라 두부조림 같아요. 대학 4년간 고시원 빵에서 반지하 방 등으로 수차례 이사를 다녔다. 이제 겨울엔 더 춥고 여름엔 더 덥다는 옥탑방으로 온 청년의 다음 집은 어디가 될까? 청년들의 방은 단지 주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박다정 씨. 뭐 사셨어요? 김밥이요. 김밥 하나만 샀어요? 네. 얼마예요? 1,500원이요. 이거 하나로 되겠어요? 저녁인데? 아니 저 고기 먹는 날도 있어요. 고기 먹는 날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이제 이것도 먹다가 그 제육볶음 6,000원짜리 사면 두 끼 먹으니까 그것도 먹다가.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친척들이 십시일반 마련해준 입학금으로 상경한 다정 씨. 문제는 역시 월세였다. 싼 곳을 찾아 고시원 그리고 하숙방에서 살았다. 30여만 원 안팎의 월세는 너무 큰 돈이었다. 제가 건강 연주하세요. 신장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바하면서 막 등록금 다 대고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난 저렇게 못해서 좀 약간 자괴감 들고 난 못난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월세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담이 되셨겠어요, 집에서도? 네, 저희 엄마가 혼자 식당에서 130? 뭐 이렇게 보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그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엄마는 인간이 아니다 싶었어요. 엄마는 월급 130만 원 중 50만 원을 서울의 딸에게 보냈다. 월세를 내면 딸에겐 20만 원이 남았다. 엄마도 딸도 함께 쪼들렸다. 근데 엄마는 너 여태 왜 이렇게 이러는 게 없냐고 해서 엄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뭘 하나 자격증 따려고 해도 돈이라고. 근데 내가 지금 반값은 물론이고 반값도 진짜 내 토플 시험값도 무슨 되게 비싸잖아요. 토익이랑 다르니 토플 시험값이 거의 고시원 한 달 반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예 애초에 포기를 한 거죠. 엄마는 저보고 너무 바보 같대요. 그걸 왜 포기하냐고. 내가 다 빚을 내서라도 해줄 텐데. 근데 엄마 건강도 안 좋고 저는 엄마한테도 부담을 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정 씨는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던 그 축복 같은 일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좋은 대학교잖아요. 누구 나오고 싶어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집에서 다녔다면 지금이랑 훨씬 달라졌을 텐데 싶고 서울이 너무 싫어요. 좀 약간 애증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곳이긴 한데. 생활비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인 주거빈곤. 서울 지역 1인 가구 대학생 79.9%가 주거빈곤 상태다. 소득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지출에 제약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의료비를 줄여야 한다든가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주거빈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까지를 포함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201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7명은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원입니다. 어머 나 진상인데 성결하고 6천 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방 한 칸을 지키기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청년들. 대학생 10명 중 1명은 부모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별명이 알바몬이라는 박아영 학생. 개강 후엔 아르바이트를 줄일 법도 한데 오히려 새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번,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곱창집 아르바이트다. 아영 학생은 늘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침 8시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오후 2시부터 복지관에서, 그리고 밤엔 곱창집이다. 부모님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아영 학생은 상경한 뒤 오직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거의 다 해봤다는 아영 학생. 몇 살이에요? 저요? 22살이요. 그러면 지금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많이 하면 80, 90 이 정도? 그렇게 번 돈은 그럼 어디다 어떻게 써요? 우선 이자 내고 이제 어머님한테 좀 드리고 이제 관리비랑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세 내고 생활비 좀 쓰고 이제 학비 때문에 좀 저축하고 제가 버는 돈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주거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되게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니면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3개를 해 버는 돈의 절반은 이 반값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상황.
한번 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가 주방 겸 세탁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옷장이랑 냉장고, 그리고 여기가 침대. 이게 대충 다 이고요. 방이 되게 좁네요. 네, 생각보다 엄청 좁아요. 그냥 그래서 거의 방 현관문, 침대, 현관문, 침대만 왔다 갔다 하고, 주방이 작다 보니까 음식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방 한 칸을 지키려면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다. 공부하려고 서울 왔는데 공부보다 아르바이트가 먼저인 상황. 휴학하고 일만 하는 게 어떨까 고민 중이다. 알바를 지금 안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알바를 안 할 수 있다면요?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되게 슬럼프라고 말하는 좀 웃긴데 슬럼프 같은 게 있었어요. 한동안 너무 힘들고 내가 왜 대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만 해야 되나라는. 아영 학생의 꿈은 로스쿨 진학이다. 현재로서는 틈틈이 혼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다다.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알바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안 힘든 알바는 없으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돈 많이 주는데 애쓰다 보니까 그만둘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새벽 4시, 5시까지도 일해봤는데 막 2시야 뭐 그냥 껌이죠. 안 힘든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생각으로 늘 씩씩하려고 애쓴다. 지금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소원이 있다면 로또 당첨인 거? 왜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비나 뭐 주거 걱정은 생각할 필요 없고 대학생활도 즐길 수 있고 또 5시간 일에 3만 원 좀 넘게 벌었다. 대학생인 아영 학생이 방 한 칸 지키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길은 복권 당첨 말고는 없는 것일까? 서울 대학가 주변의 주택가가 속속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대학생들의 방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소한의 쾌적한 공간에 살고 기본적인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한다는 것. 대학이, 대학 기숙사가 그 역할을 해줄 수는 없을까?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대체로 10% 안팎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안전한 캠퍼스 공약 안에 기숙사 문턱을 낮추겠다. 대학들마다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뭐 주거비라던가 기숙사 신축 요구.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숙사는 이제 지원도 못하는, 그러니까 꿈꿀 수도 없는. 왜냐면 과 안에서 보통 이제 성적 기준이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성적이 몇 등 정도면 아 1, 2등이 신청하면 나는 못 가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금방 판단이 돼가지고 지원도 꿈꿀 수 없는, 어차피 떨어질 거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월 2일 아침 천안 아산역 개강 첫날 김평강 학생의 학교 가는 길이다. 이제 3학년이 된 평강 학생은 이번 학기부터 좀 고된 생활을 하기로 했다. 천안에서 서울 신촌의 학교까지 KTX를 타고 통학할 예정이다. 1학년 때 기숙사에 살 땐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 2학년 땐 기숙사에 못 들어가 하숙을 했었다. 서울에 만만치 않은 하숙비가 부담이었던 부모님이 천안의 집에서 통학을 권유했다. 물론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게 이제 뭐 거리상으로나 아니면 이제 편한 거로나 훨씬 더 좋긴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근처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통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천안의 집에서 15분 걸어서 천안 아산역까지 간 뒤 KTX로 용산역까지 37분.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내정거장 가면 학교다. 개강 첫날 막상 그렇게 학교에 와보니 간단치 않은 일이란 게 실감난다. 학교 도착 시간이 오전 10시경. 8시쯤에서 나왔으니까 2시간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오는 게. 네, 지하철 기다리는 게 제일 오래 걸려서. 몸은 고되지만 통학하면 꽤 큰 금액이 절약된다. 부모님의 형편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어느 정도나 싼 거예요? 이제 일단 전기권이 19만 원이고 한 달에 이제 평일만 이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하철비까지 합치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자취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방값만 이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방값까지 합하면 이제 6, 70 정도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한 달에 깨지니까 한 4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김평강 학생은 지금이라도 학교 직영 기숙사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식비까지 포함한 총 기숙사비가 한 달 30여만 원이었다. 시설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학교 직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싼 편이고 나름 30만 원대로 그리고 학생 워낙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이제 밥도 굉장히 맛있는 편이기도 하고. 서강대는 두 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와 이른바 민자 기숙사라고 불리는 본자가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 네, 멀리서 왔어요. 개강을 앞두고 이번 학기 민자 기숙사 입성에 성공한 학생들이 이사 들어오던 날이다. 번듯하게 지어진 기숙사 앞은 학생, 학부모들로 활기가 넘쳤다. 학생들보다 부모들이 더 기숙사 입사에 안도했다. 지방에서 붙인 학생들의 짐들로 택배기사도 쉴 틈이 없었다. 지방에서 이쪽에 기숙사 들어오시는 분들 짐을 드시는 거죠? 뭐 어떤 물건들이 많아요? 옷하고 뭐 생활용품들이죠. 그런데 기숙사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학교 기숙사비가 생각과는 달리 싸지 않다고 했다. 근데 이것도 결코 싸진 않은데. 아, 그래요? 예. 한 달에 한 4, 50만 원꼴 하죠? 55만 원 걸로 알고 있어요. 서강대 민자 기숙사의 한 학기, 즉 4개월 기숙사비는 식비를 제외하고도 151만 5천 원. 식사를 몇 끼니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85% 먹는다면 기숙사비는 한 달 약 53만 8천 원이다. 굉장히 비싼 편인 게 자취를 해도 사실 아무리 비싼 자취를 해도 50만 원대면 사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 기숙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교육권을 위해서 학교에서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숙이나 자취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기숙사비를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고. 서강대 민자기숙사 곤자가는 2008년 완공됐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조성한 기숙사 펀드로 지은 민자기숙사. 학생회는 기숙사비로 운영하고 기숙사비 일부는 수익금의 형태로 기숙사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 그러다 20, 30년 후엔 대학이 기숙사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게 민자 기숙사의 구조다. 학교 직영 기숙사는 100% 식사에 약 30만 9천 원, 민자 기숙사는 최대 약 53만 8천 원. 그러니까 재원의 확보 자체가 뭐 적립금이나 대학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분들, 특히 이제 은행이나 증권이나 부동산 펀드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이 또 있고 짧은 기간 동안에 건립된 재원에 대한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비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자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에 의해서 이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비를 낮춰야 할 동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이윤을 남기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작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 접근되지 말아야 할 문제였는데 시장 논리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서강대 민자기숙사 건축 당시 기숙사 펀드를 조성한 곳은 사는 자산운용. 약 400억 원 규모로 수익률은 연 8.45%로 고정됐다고 한다. 기숙사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2년 뒤 투자금은 최대 원금의 2배, 즉 2억 원이 된다. 학생들 기숙사비가 그 수익률 보장에 쓰이고 있는 셈. 예금 5배 될 것 같은데 요즘 금리로 치면.
엄청 기업에게 엄청난 고리의 투자 이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떤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유치하고자 하는 자들이 높은 투자 이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서강대 측 관계자를 만나봤다. 학교로서도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 8.45% 기사에도 나와버렸던데 너무 높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하여튼 그게 저희가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게 하여튼 8%대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도 알고 10년 지난 재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권리가 생겨요. 그 금리를 낮추려고 이제 그 합의가 된 상태예요. 학교의 어떤 이자를 좀 이자를 갚아나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떤 장기 트랙에서 잘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각 대학들의 한 학기 민자 기숙사비는 연세대가 약 134만 원, 고려대가 156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 한 학기에 156만 원이니까 거의 한 달에 39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 비용? 식사 비용은 따로 또 지급해야 돼요. 비용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솔직히 비싸다고 느끼죠. 5평, 6평 남짓한 그 방을 둘이서 쓰는데 39만 원, 39만 원 하면 7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친구는 그렇게 1학기 때 신관에서 살다가 나와서 그 다른 친구랑 투룸을 구해가지고 훨씬 더 크고 넓고 좋은 방을 구해서 70만 원인가? 그렇게 더 싸죠. 그런 가격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시민단체가 민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 고려대가 민자 기숙사 예산 정보 일부를 공개했다. 한 달 기숙사비를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재료비, 기타 유지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불과 20%, 약 8만 원가량이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비현금성 지출이 약 이제 30%가 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자가 한 35%가량. 수백억의 돈을 이제 외부 차입으로 그것도 상당한 고이율로 빌려옵니다. 시장 이자율에 거의 두 배 육박하는.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 부담은 누가 하느냐?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와서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와서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거. 결국은 이게 다 학생들 기숙사비에서 나가는 셈이거든요. 예. 즉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 중 기숙사 사용 원가는 약 20%. 기숙사비의 65%가 감가상각비 혹은 대출한 건축비 원금과 이자로 쓰인다는 것. 고려대는 민자 기숙사 설립 당시 운영회사에 자본금으로 510만 원을 출자했다. 2015년 2월 말 기준 고려대의 임의기금 총액은 3,293억 원. 그중 건축기금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나아가서는 뭐 넓게 봐주더라도 졸업생들의 이제 기부금이 이제 다 쌓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임의기금, 건축기금을 어디에 쓸 거냐, 나중에 미래의 어떤 학교 건물 증축을 위해서, 신축을 위해서 쓰인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그 건축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건립이. 고시원, 반지하방, 옥탑방까지 옮겨 다닌 동규 학생에게 집이란 이미 너무 무거운 주제다. 그래서 결혼이란 건 상상만 해도 막막하다.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애를 뭐 하나 둘 낳고 이제 기르려면 집도 좀 넓고 그런 거를 다 따지다 보면은 이제 집값은 이제 비싸지고 그 보통 이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다고 해도 그거를 몇 년 내에 모으긴 힘드니까 보통 다 대출 끼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지금 미래가 어떨지 모르니까 이미 많은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두려워한다. 청년들의 평범한 꿈마저 두 평 고시원 방에 갇혀 있다. 결혼은 항상 생각하죠. 근데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집이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제도권에서 그냥 입학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숙사를 가고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학생은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냥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 같이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적인 사회인가요?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주거 기준. 인간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주거 공간. 그건 너무 이상적인 사회일까? 너무 작고 너무 비싼 청년들의 방. 삶까지 흔들려야 하는 서울의 청춘. 우리 시대의 청춘은 이미 너무 아프다.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We'll be right back.